미국 식품의약품이 모더나와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외신 보도에 따르면 FDA는 두 차례 접종이 완료되는 모더나 부스터샷을 65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상이지만 중증 위험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FDA는 한 차례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 접종 가능자 모두에게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같은 결정은 FDA의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권고를 따른 조치입니다. FDA는 아울러 애초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이용하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.